옆에서 그 짧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제 마음대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집회 나와서 니몰리안 행진곡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년 전, 40년 전에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같이 불렀던 민주주의와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그 잘난 선배들은 오늘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586 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그들은.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를 그 제안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가두에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윤석열을 몰아내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감히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박원순 시장께서 낙천낙선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놈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대한민국에서 필요 없는 놈 낙선시켜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할 사람 200명 만드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민주당도 좋고 뭐 정의당도 좋습니다. 진보당도 좋습니다. 하물며 국민의힘도 좋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인 200명 만들어주시는데 정파를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할 제가 정치 조직을 감히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행동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행동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점령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박진영, 민주진영, JYP, 민주진영, 진영 박, 박진영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결연한 본인의 의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윤석열 이 무도한 정권의 퇴진과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의에 찬 목소리 모습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낙동강 나왔습니다. 700리길 네. 그림 좋죠? 예. 여기서 제가 오늘 바로 제 아내를 날아서 낙동강 700리를 걸어서 산과 강을 지나서 열심히 걸어서 제가 국회가 있는 한강까지 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 가서 과연 얼마나 열심히 싸울 수 있는지 싸우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있어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혁신할 수 있을지 혁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 집권 플랜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또 핫한 민주당의 혁신행동의 핵심이사 박진영 씨를 만나서 그의 목소리와 그의 결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어떤 행동들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가 가야 될 길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이번 민폐투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같이 퇴진투쟁에 탄핵투쟁에 함께 나서는 그 날까지 오늘 박진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진영 JYP 민주진영 박진영과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를 만나러 갑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민폐투어 에서 다룰 스픽스 아니잖아요. 왁자지껄. 왁자지껄. 월요 왁자지껄입니다. 월요 왁자지껄은 스픽스의 킬러 컨텐츠죠. 일부에서는 스픽스를 킬러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조회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진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하다는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바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박사님과 함께 바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폐 투어에 다룰 인물과 관련해서 핵심은 오늘 왁자지껄 월요판 정기총회
예. 네,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참가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또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훈 소장 바로 남태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남태호로 불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신인기 변호사. 아, 예. 그리고 지금 스픽스에 조금 춥고 힘들었던 품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프리선언. 프리하자마자 외국까지 갔다 온 박영 씨. 그리고 우리 시대 진짜 탁본 같은. 아니, 은평구 돌덩이라니까. 은평구 돌덩이. 돌덩이. 예. 예, 내년에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짓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왁자지코 월요판 조회수가 낮은 이유, 전기총회 이유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애청자들이 응원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더 노력해서 이제 정치본색이나 노디쇼 또 다른 왁자지코를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하나만한 얘기였고요. 자, 김종 박사님 분석해 주십시오. 예, 제가 빠지려고 합니다. 제가 빠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게 되면 매우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희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김종 박사님 지금 분위기가 조회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손절치고 툭 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열한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저희가 좀 뭐 부족하고 좀 여러분들께 만족을 많이 못 드리더라도 저희 부족한 멤버로 또 이렇게 잘 채워 나가서 10만 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박영식의 최근 작품 영화 드림 잘 예. 봤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야, 드림에서 예술인 박영식입니다. 영화 나왔어요? 영화 드림에서 앵커로 나오세요. 그 앞에 저도 봤어요. 그 앞에 김일중 아나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일중 형님과 같은. 예, 김일중도 저와 같은 그런 삶을 걸었었죠. 자, 우리 예. 유일한 보수 신인규 변호사님 잘 안 세워지고 예. 있습니다만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아, 뭐 저희가 그래도 그 인물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지금 그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뭐 결국은 행복이라는 게 이 조회수 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예, 즐겁게 예, 환상의 팀워크를 가지고 잘 찍고 있습니다. 예예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남태호 자리에 있는 여자 남태호 임세은. 예. 아니 왜 내가 여자 남태호입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 전혀 아닙니다. 저 여자 변이지 여자 안진걸 여자 이재명까지는 들어봤는데 여자 이재명. 여자 남태호는 굉장히 좋습니다. 불쾌한 얘기입니다. 예, 손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자리가 거기니까 네. 왁자지코 월요판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 방송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입니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매우 되죠? 팬임이고요. 아니 이게 월요일은요. 보통은 이게 시간대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월요일은 주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고 특히 10시 정도 되면은 주말에 또 피곤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월요일은 빨리 들어가는 분 아니면 빨리 술 먹는 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유튜브 시간이 없어요. 네. 보통 그 굿 잘 못하는 무당들이 마당이 기울었다 뭐 이따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 출연진의 문제와 이 프로그램 구성하시는 이 스태프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예, 네, 그러면 누구보다 재밌다.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만세.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 비난하고 있던데. 자, 어쨌든 월요. 왁자지껄 스픽서 가장 큰 문제는 박진영인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잘 되고 있는데 박진영 문제. 박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JYP요? 예. 자칭이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해학적이시고 좋습니다. 네, 잘 되셔야죠. 네,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신 변호사님, 박진영, 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 박진영 교수님. 예, 예. 어떻게 그게... 생각하냐고요? 예. 아, 뭐 저는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시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 저도 이제 방송을 같이는 많이 못했지만, 예. 오며가면서 늘 뵙고, 늘 항상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같이 하시고, 아, 저 이제 방송에서 요즘 많이 못 뵀는데 예, 오며 가며 많이 뵙고 있습니다. 아, 오며 가며 두 분 다 성의 없는 답변. 자, 박영식 앵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근데 제가 박진영 선배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좋은 선배이고 실제 정치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또 기대고 또 이제 멘토로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계신데 그 조언들이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유효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는 길이 막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진영 선배를 늘 응원하고 진영 선배에게 막 마키아벨리가 스픽스에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좀 배 아프다라는 거 좀 빼고는 지금 대단히 뭐 이제 그 지영 선배 활동에 응원한다는 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남태호가 좋습니까? 박진영이 좋습니까? 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남태호입니다.
예, 성의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김종욱 교수님. 아, 예, 뭐 제가 확인 안 되지만 저랑 동년배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진짜 본인이 정치에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지한 만큼 좀 이런 예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진정성도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주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왁자지껄 PD님 발이 빨리 나으세요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러면 예능감이 박진영 교수하고 그 우리 김종 박사하고 누가 있는 거죠? 제가 좀 낫죠. 아, 나아요? 예능감은요. 제가 좀 낫죠. 아예 상식적으로. 자, 어이없는 답변. 자, 박진영 본장님은 정말 대단한 평론가고 스픽스의 간판입니다. 그리고 김포 JYP로서도 명성이 있어서 많은 팬들과 응원단과 지지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치, 좋은 정책 앞장서 주시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용권의 문제점 함께 지적해주고 탄핵, 퇴진운동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박진영 본장님 화이팅! 남태우의 민폐터도 화이팅! 갑시다! 가야 돼요! 좌우 중도 집회 또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존경하는 선배님이고요. 에, 자 마지막은 임세훈 소장님하고 저희는 갑니다. 예, 역시 마지막은 항상 민생경제연구소입니다. 예. 지금 제가 최다 출연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좋아요. 1회에 제가 나왔는데요. 1회 구성에서는 저에 대한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죠. 예. 제가 그냥 다 소개하고 설명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 평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박진영 교수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마키아벨레 왜 저는 안 부르세요? 아, 내가 이거를 어필 안 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있네. 왜? 도대체? 너무하네.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부족해? 나도 나갔는데. 내가 부족해? 뭐 하는 거야? 자, 스픽스 40만 갑시다. 스픽스 만세. 예. 스픽스 100만 갑시다. 화이팅. 마지막에 임세은 소장이 앉은 걸 와 봤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재밌다는 게 뭐 반성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야, 약간 민폐토 이번에는 긴급. 밀실 대담 준비했습니다. 약간 뒷배경이 이게 보통 교도소에서. 아, 민폐티브 투어라는 게 네. 형이 민폐라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하는 내가 민폐라는 거야? 그건 이제 보시기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이제 부르지 않아도 가기 때문에 제가 민폐를 끼치러 가는 거죠. 원래 형이 민폐 아이콘이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만난 사람이 민폐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또 출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형의 삶 자체가 나한테 민폐야. 이제까지 우리 둘이 살아온 인생을 안 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민폐였습니까? 아, 시너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굳이 또 민폐. 자, 좋습니다. 지금 30년 된 묵은 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을 모시고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 자체가 꼴꼴합니다. 형하고 나하고 진지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아, 진지한 자체가 코미디인데. 아니, 블랙코미디잖아. 블랙코미디 하나도 잘 풀린 게 없는 이제까지. 씁쓸하지요.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 전체에서는 박진영이 우리 저 부원장이 상당히 그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또 진지하고 이런 이미지로 돼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뭐 밀실 대담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해도 되긴 되는데 총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원래 이제 지금 일단 핵심부터 한번 가봅시다. 형하고 나하고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 20년 전에 형하고 나하고 둘이 거의 컷줄 꽂고 수준이었어 하는 짓이. 24년 전에 인터넷 신문을 했죠. 참. 인터넷 신문 당시 스포츠 담당 기자입니다. 스포츠 담당 기자였습니다. 예, 이승엽 인터뷰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네, 네, 네. 예, 참. 저는 이제 약간 그 정치 패러디글 이런 거 쓰고 있었고. 축구도 좋아했고. 아유, 뭐 전형적인 축구광이죠. 축구광이었죠. 거의 뭐 지금 민주당하고 조금 그 반대편에서 욕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축구 쪽에 그 훌리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아니지. 축구 이런 거였지, 왜 나름요. 그래서 지금 개딸 보고 자꾸 훌리건이다 팬덤 정치도 하고 비판 사람도 있죠. 축구를 잘해봐요 훌리건이 생기는가? 축구를 못하니까 훌리건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 뭐 조반율이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신청 취재 박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일단 뭐 큰 주제부터 두 가지로 갑시다. 자, 두 가지 좋아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칼을 뺐어요. 네. 뺐단 말이죠. 아, 구정에서 잡아가려고 가라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변화의 기운으로 봐야 되나? 그렇죠. 대표 국회 연설 다음날 바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앞으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당내에 있는 비명, 반명 이런 사람들 눈치 안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 선언한 겁니다. 그럼 눈치 안 보면 뭡니까? 대표로서의 권한인 당내 혁신에 앞장서겠다. 너네들 꼼짝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한테 그 이야기 한 거죠. 나 잡아가라. 잡아갈 거면 나는 강력하게 윤석열과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 포기 정권, 포기 정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 내려야죠. 그렇지. 근데 당대표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제 표현들을 국민 포기 정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라든가 구성원들은 각기의 분야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은유적 표현들을 어제 한 거예요. 실제로 또 군사 정권도 그렇고 야당 탄압, 뭐 대표를 잡아가거나 국회의원직 박탈이나 뭐 등등 있을 때마다 정권 위기가 왔잖아요. 사실은. 상대가 칼을 겨누면 그러니까. 같이 칼을 겨누는 게 그렇죠. 이 전쟁의 법칙이죠. 저는 약간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제대로 술을 던졌다. 사적 세계 각오로 이제 올인해서 싸우겠다. 안팎으로 바깥에 있는 어떤 그 무도한 동물적인 어떤 야수와 같은 세력과 싸우고 안쪽으로 소위 이게 뭐 식물들, 수박이라고 하는 뭐 내지 반개혁 세력, 이쪽과도 결별하면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가졌던 개혁의 상징으로서 그 이미지를 이제 제대로 던진 게 아니냐. 아니, 1년 동안 얻어 맞아봤잖아요. 많이 맞았잖아.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권이 지금 뭐 한 6, 70%, 70% 정도 국민이 잘못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서 야당 대표를 만약에 잡아가거나 구속하거나 기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기소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권 위기가 바로 오죠. 그럼 내년 총선에서 바로 이깁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탄압당하면 막말로. 맞습니다. 그죠? 강철은 얻어맞아야 달렸네. 네. 그럼 이제 옛날에 17대 총선 때처럼 탄돌이 막 나오는 거죠. 탄돌이 말고 그러면 그 탄돌이 아니죠. 이재명 돌이? 아, 이재명 돌이는 구속 돌이나 무슨 뭐. 이재명 돌인데 아, 그 이재명 대표께서 네. 2020년 총선 때 네. 아, 제 출판 기념회 때 예,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그때 그 친문들한테 친명으로 찍혀 가지고 제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뭐 대표적인 친명 아닙니까? 그렇죠. 진명이잖아. 그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이런 기운이 나올 것이다. 당내 기류가 이렇게 해서 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할 것이다. 추정됐었죠.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왜 단정을 짓습니까? 있었겠지. 근데 아니,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뭐 측근이니까. 아, 이심 박심이죠. 측근 아니에요. 측근 아니에요. 세게 나가네. 측근 아니에요. 그 정치적 동지로서 저 측근이죠. 아니 왜냐면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봐왔으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아니까. 아, 좋아. 그럼 그 얘기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뭡니까? 중창기 전부터 어떻게 2007년도에 그때 처음 만났죠. 뭐 하다가? 2007년도 때 저는 이제 경선?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처음 만났죠. 네. 그때 만나가지고 어떤 관계였는데? 그 정동영 할 때? 저는 안 했죠. 안 했잖아. 저는 이제 그때 룰 미팅 팀장이었죠. 아. 경선 룰을 짜는 제가 팀장이었고 그게 각 캠프별로 법정 대리인이 와요. 그때 이야기 다 할게요. 제가. 이해찬 캠프 법정 대리인 처음에 저기 저역이름 뭐야 순천에 서가번 하다가 정태호로 바뀌었어. 지금 민주연구원을 제안하는 정태호로 바뀌었고 정동영 캠프 법정 대리인이 정청래. 정청래. 손학규 캠프 법정 대리인 정봉주. 그리고 한명숙 캠프 법정 대리인이 누구였더라? 기억도 안 난다. 백원우였던가? 그리고 유시민 캠프 법정 대리인 누구 뭐 이렇게 우리 룰 미팅을 하는 거예요. 당내 경선에. 아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당원 몇 프로 할 거냐.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지. 제가 이제 경선 룰을 초안을 가서 발표하면 그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룰 짜고 이럴 때인데 나름 이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했고. 그때 그러면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때 무슨 자격으로 뭐로 온 거예요? 캠프에 쏜 거예요? 아니지 이제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정동영 후보의 뭐 후원회장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래서 무슨 행사장에 왔는데 행사장에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와 손학규 지지자들끼리 갈등이 생긴 거야. 이재명 지지는 알겠지. 아니지 그렇지 정동영 지지자. 정동영 지지자지. 갈등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행사장 책임자였어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친하게 지냈죠. 그때는 성남시장도 아니잖아. 아니죠. 그냥 변호사였죠. 변호사 인권 변호사잖아. 네. 그러다가
성남시장이 됐어. 네. 성남시장이 됐는데 제가 그때 당에 지방자치국장을 할 때. 아, 그렇지. 지방자치국장. 이재명 시장이 전화가 온 거야. 네.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아, 그렇지. 그다음에 호화청사를 지었거든요. 그전 네, 시장이. 그 이재명 시장. 그렇죠. 호화청사의 시장실을 폐쇄하고 시민들한테 도서관으로 돌려주고 맞아. 본인의 시장실을 가건물을 설치해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모시고 이벤트하러 갔죠. 정치적 이벤트지. 그때 대표는 누굽니까? 정세균 대표. 아. 정세균 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지방선거 우리가 이기자마자 1호로 성남시장을 찾아간 거죠. 아. 그래서 민주당 단체장들은 당선되었지만 호화청사도 하지 않고 훌륭하다. 모든 것들을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개방형 시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쫙 풀었죠. 그때부터 이제 좀 친해졌죠. 아, 그럼 사실 2007년도는 룰 정체를 짜는 어떤 그 당내 경선에 있어서 기획자 뭐 네.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정동영 캠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박진영 당시 국장입니까? 그때 부국장이었죠. 부국장. 네. 당내 부국장 민주당의 부국장인 박진영 부국장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위치예요. 그렇진 않았던.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건 아니고. 그 내내 이제 자주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뭐 인사하고 뭐 아 예 그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말해도 민주당에 경상도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치. 특히 대구 경북 드물잖아. 저도 이제 대구 경북이고,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대구 경북이니까. 안동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호감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되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2010년도에 민주당이 단체장을 많이 배출해서 민주당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 있지. 예.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대 회장. 1기 회장이 된 거죠. 1기 회장이고 저는 당의 담당 국장이고 그렇게 이제 친할 수밖에 없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일을 같이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회에 와서 자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준 거 뭐 그게 다예요. 실제로 뭐 그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우리 무상급식 조례 만들고 뭐 혁신학교 조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 공공의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모범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다른 자치장들도 이거 해라라고 이제 전파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동맹 관계를 상당히 오래 유지했네요. 아, 그렇죠.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변영균 실장 저쪽으로 뭐 줄을 서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아 줄로 갔나? 뭐 경제 철학의 전환인가요? 거기 보면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정화 사태 때 그 변영균 실장 이 기본소득의 이해하는 방식은 뭐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복지를 포괄적으로 통폐합해서 현금형 복지로 전환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명절에 그 시골 집에 갈 때요, 사과도 사가고 뭐 그런 물도 사가고 다양하게 사가는 것보다 현금 주시면 좋아합니다. 쓸모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거 지역 상품권 이런 거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복지들이 있는 것들을 결국은 통폐합해서 현금 호환성 있는 복지로 두면은 쓰는 사람이 쓸모도 있고. 또 덩치가 커질수록 경제는 효용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경제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 같은 주요 화폐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이랬잖아요. 그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모르는 것 같아. 그걸 모르는 거죠. 시장 경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라면값을 통제하는 전두환보다 못한 이상 짓거리를 하고 평소에는 시장 만능주의로 막 가고 깎기 하나도 안 맞는데 이 뭐 아노미 내지는 자아 분열 상태 정권 하에서 이 야당 대표가 고단한데. 근데 벽이 흰색이니까 그 어디 뭐. 유저 서스펙트 이런 데나 뭐 있잖아. 옛날 뭐 범죄 영화에 네. 뒤에 줄 그어져 있고. 네. 그런데 그 편집할 때 나중에 뒤에 줄을 넣어주세요. 줄 넣어드릴까? 네, 줄을 넣어주십시오. 저수지 개들 느낌인데. 아, 그렇죠. 네. 눈에 이거 있잖습니까? 이거 까만 것도 하나씩 칠해주시고. 아, 야, 편집에 어려움이 많네요. 무조건만. 근데 이게 원래 또 교도소 기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교도소가 기본해가지고 수건 달고 사진 네. 이렇게 딱 한번 찍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 사진 내가 한번 넣어드릴게. 어쨌든, 이래서 이 친명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었네. 정책적으로, 철학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박진영 이제 부원장 그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잖아. 예예예. 그죠. 그럼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라는 것도 민주당에 들어와서 했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을 한번 쓰고. 아니죠. 옛날에 우리 민중당도 하고 민노당도 했잖아요. 또. 아 맞네. 그것도 아는 것처럼 아 진보정당 같이.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근데 그걸 하다가.
노사모를 했죠, 제가. 아, 노사모 했죠. 야, 노사모하고 이러면서 그때 뭐 정확진 않은데 이 사람은 민노당에서 제명했다. 뭘 또 제명을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제 동기가 그런 민노당 당원이 하면 그렇게 잘했는데 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막 그렇게 그만큼 민노당이 꼼꼼하지도 않고. 아, 이거 안 꼼꼼합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창당에 이제 참여를 했던 거죠. 아, 맞네.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들이 많죠. 문소리, 뭐 박찬욱, 송강호, 송강호는 모르겠고 박찬욱,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은 다 민노당이잖아. 근데 얼마나 꼼꼼하지 않냐 하면 그 박찬욱 감독이 박찬욱 감독인 걸 모르는 거야. 아. 그래, 당원들 전화 그 박찬욱 혹시 그 감독님입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 얼마나 황당했어. 세계적인 감독이 몰라보는. 이래 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민노당에서 노사모를 하면서 네.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하는 과정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을 이제 전공하면서부터 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결국 한국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좀 더 획기적으로 신장되어야 된다. 한국에서의 그 당시 좌파든 우파든 알고 보면 전부 다 집단주의다. 약간 구조주의 뭐 이런 게. 아, 그런 거 싫어하죠. 제가 싫어하죠. 네. 아, 저 이제. 프레임에 넣고. 아, 그렇죠. 전형적인 저기 리버럴리스트라서. 아, 거기는 뭐 사실 박 부원장이나 저나 강력하게 저항하던 철없는 청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었어. 우리는 들이박으면서 이론적으로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죠. 뭐. 우리 약간 유럽 좌파 성향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좌파. 지나친 도덕주의도 싫어했죠. 유럽의 좌파들은, 리버럴이 바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유인들의 연합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동아시아의 이 사회주의가 수입될 때에는, 마르크스주의보다도 더 강구한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가 수입되다 보니까,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한국 사회에 수많은 좌파들이라든가 또 극우들이 좌파들을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 어떻게냐 하면은 당신들은 자유를 멸시하지 않느냐. 자신들은 결과의 맹목적 평등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주의는 또 사상적으로 자유인들의 연합체입니다. 그거 좋죠. 그런데 자유인들의 연합체입니다. 네. 그렇지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우리 이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자유가 우선순위인 것은 사실인 겁니다. 평등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를 영위해야 된다. 이 순서대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유평등 박애. 박애는 이제 프랑스에서 연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셜 솔리다리티라고 하는데 이 네.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로베스피에르. 아, 자코뱅이. 자코뱅이다. 네. 그 본인도 단두대 엔딩 되잖아. 그렇죠. 그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약간 다이나믹하고 독재적 기질이 좀 있기도 있잖아, 본인이. 독재라고 표현하죠. 뭐. 역동성. 드라마틱?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라고 표현해요. 그 로베스피에르도 초기의 개혁성과 이게 이제 후기에 가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런 걸 연구해보면 뭐가 나올 것 같네. 아, 그 로베스피에르에서부터 사회주의도 나오고 자유주의도 나오고 다 나와요.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했던 이 시민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유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이야기했던 그 개혁 독재. 네. 이게 레닌이라는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또 해석을. 그렇지, 민주 집중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코뱅주의라는 것이 후세에 미친 그 사상적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민폐 투어를 통해서 정치학의 어떤 원리, 기본, 개념, 쫙쫙쫙. 그래, 이제 뭐, 우리 그잖아요. 정의가 뭐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Justice. Justice 있으면 뭔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유평등 박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맨날 자유 얘기하잖아. 그 사람은 밀턴 프로이드만의 자유주의를 그러니까. 읽었는데, 그 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자유에서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지. 그게 이제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근대 이 시민권 이론 세 사람을 그거요. 홉스, 로크, 루소. 세 명입니다. 그렇지. 이 세 명이 이제, 홉스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로크는 재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루소는 루소.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을.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것이 근대 시민권 이론이고 자유주의 이론인데, 윤석열은 로크 하나만 계승한 프리드만 책만 읽은 거예요. 그렇죠. 80년대 초반에.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노조를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아주 싫어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기업의 자유만 얘기하는. 근데 그게 따라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라면값을 조정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관치 자유지, 관치. 그러니까 앞뒤 하나도 안 맞고. 네. 가진 자들만 마음대로
시키면서 내 꼴린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것만 구가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의 식자층들 있잖아 예전에 네. 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들고 다녔잖아 샌들 야, 어이구 이것들아 기본도 안 된 것들아 그 미국 공화당 측이야 공화당 측 그래서 내가 비판을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공화당들은 공동체주의자예요 네. 미국의 진보들은 자유주의자고 리버럴리스트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한국의 운동권들이 공동체주의자잖아 그렇지 그러니 미국의 공화당 측이 공동체주의라니까 마이클 샌들이 그게 진보인 줄 알고 들고 다닌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이 그 듬성듬성한 것들이. 아, 미국의 자. 진보는 그 존 놀즈라는 사람이 썼는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의론. 그 사람이 정의론 썼는데. 아, 정의론 썼어요. 얘 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돈 벌 자유예요. 근데 정치적 자유주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동일하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깔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 롤즈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 자유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미국 민주당의 진보 이념의 토대예요. 오, 오케이. 야 이제 개념 정리가 잘 되네. 그렇죠. 그죠? 예. 그걸 모르고 한국의 저기 떨거지 얼치기 운동권들이 마이클 샌들 책 들고 다니면서 막 아는 척하는 거야. 아이고 참. 그냥 뭐 샌들 신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당직자로 오랜 활동을 했잖아요. 한 20년. 뭐 했습니까? 제가 여기 당에 왜 왔냐면은. 왜 왔어? 하루는 이제 그때 누구지 그 아 대구에 우리 재향운동했던 이강철 수석. 아 이강철. 아, 노무현 대통령 친구. 왕특보. 아 이강철 선배가 야 너 저기 그 서울 가서 당에 일 좀 해라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 교육부총리였던 어르신 윤딱콩 선생 아 윤덕홍 부총리 윤덕홍 부총리 그분도 와서 뭐 서울 와서 일 좀 도와줘 이래 된 거야 그렇게 당에 왔는데 임명장을 받고 집에 갔어요 왜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이게 출근하는 지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뭐지 뭐 어른들이 이제 갑자기 어르신들 하니까 숟가락만 좀 얹으면 되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되면서 갑자기 주위에 같이 저기 제야 어른들이나 같이 공부하던 어른들이 급출세한 건 아니고 막 장관 되고 난리 났잖아. 다 장관이 다 장관. 다 장관 되고 네 명이 장관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서포팅해야 될 이제 신부름하는 그 꼬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저기 운동권들이 약간 문명에 가까웠잖아, 솔직히. 그렇지. 또 인력풀이 약했죠. 인력풀도 약하고 그나마 이제 보고서라도 끌적거리는 게 전자밖에 없으니까 네가 와서 이제 좀 잡니래 이렇게 해서 이제 붙잡혀 올라온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픽업돼서 갔네요. 아니 어떤 면에서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면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를 결국 못 받았고. 저 수료만 했지. 제 생각에는 학위 받았으면 그 정식 교수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학내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과에 진보적인 교수들도 친하고 보수적인 교수들도 저를 거의 아들처럼 대했고 그다음에 형도 알다시피 재단 학교 총장 이런 쪽하고 다 친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손해본 거예요 자신의 가치나 이념을 굳건히 가지되 방법론적으로는 좀 교활할 필요도 있어요 아니 교활하지 않았다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우리 그게 누군가 하면은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도 이문조 선생이라고 이문조 선생 이문조 선생님이라고 아 지금은 이제 영남대학교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죠 이제 그 대주교 하수였던 분의 동생이고 이문희 대주교 그 아버님이 국회의장을 했죠 이호상 의장 공화당 때 그리고 보수예요 보수 분명히 그렇죠 보수고 그럼 대구 네. 그 가톨릭 매일신문 비롯해서 가톨릭의 본산 전 세계 바티칸에서 보는 가장 그 보수화된 교구 대구의 이문희 주교의 동생 근데 이제 그 어른이 이제 저를 엄청 그 귀여워했어요 귀여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른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 그럼 저기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고민했어요 그때. 고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저기 대구 고민 한번 만나보지를 만나셨을 거예요 그때.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정통 보수야. 야매 보수가 아니고 품격 있는. 품격 있는 정통 보수예요. 정통 보수. 요즘 이제 변희재 같이. 아 그렇죠 원칙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돈도 워낙 많으시고 뭐 꿀릴 것 없고 뭐 야매 아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워낙 또 저기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좀 아 이게 사실 제가 봐도 박진영 부원장이 제가 뭐 30년 정도 보고 있지만은 뭐 탐구하고 이렇게 뭐 파헤쳐 보는 걸 좋아하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또 재능이 있고 본인한테. 그럼 저는 좌파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니까 중도에 가깝죠. 그렇죠? 중도에 가까운데 이제 행태가 급진적이지. 행동 방식이 급진적이고 뭐 좀 다이나믹한 걸 선호하죠. 네.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것은 딱
단칼에 해치워야지 성과가 나는 거지. 그렇지. 흐지부지하면 안 되거든. 민주당이 밑에가 많은 비판 받았잖아. 그런 게 이제 대전환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진 부원장이 이제 오랜 당직자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좀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 지금 보면은 민주당 과연 혁신이 가능한가? 뭐 혁신위원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행동도 있고 뭐 많아. 그리고 사람도 뭐 여러 거명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민폐투어에 30년 뭐 친한 선후배 관계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나름 민주당 혁신의 지금 아이콘이라는 소리를 외부에서 하더라고. 나는 이제 부정하고 싶지만 그 현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박진영 만나가지고 아니 민주당 혁신은 간단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자르면 돼요. 아, 그게 혁신이에요. 그게 혁신. 아, 이사 탁탁 털어내버리면. 자, 제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 계열이 우리 기억나는 부분만 뭐가 혁신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386들 영입한 거 이게 혁신입니다. 젊은 비수혈했지. 예,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과 완전 다른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 데리고 혁신. 586 지금 이제 낡은 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최진정이 열린우리당 창당한 게 혁신이에요. 아, 그렇지. 최진정. 예. 탄도리들이 혁신의 산물이야. 어, 그렇지. 탄도리들이 기존에 없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 뭐 150명 중에 뭐 상당수가. 아, 그렇죠. 그게 혁신의 산물인 거고 그 뒤로는 혁신이 없었어요. 아, 맞네. 인적 쇄신이 있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당 정치의 인적 구성원들의 수준이라든가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은 네. 노무현 이회창 때보다도 못합니다. 아, 이회창 때보다 못합니다. 아, 그렇죠. 저 국민의힘 이회창보다 못하고 국힘당이 이회창의 한나라당하고 비교해봤어요. 에 수준 너무 떨어져. 훨씬 수준 떨어지. 훨씬 아, 수준 솔직히 떨어져. 수준 많이 떨어져. 그렇죠. 아 너무 많이 떨어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정통 보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KDI 경제 전문가 그런 사람들 최근에 싹 다 아웃됐어요. 네,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도 KDI 싹 다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노무현 때보다 뭐 정책적인 이런 면에서 뭐 별로 뭐 뒤처지죠. 선진적이지 같지 않아. 뒤처지죠. 그 뒤처진 이유가 왜 20년을 거꾸로도 갔을까? 둘 다. 자영업자들 많이 데려와서 그래요. 정치 자영업자? 정치 자영업자. 정치 보따리상?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직업군이라든가 네. 사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드물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쪽은 보수적이고 한쪽은 뭐 좌빨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네. 총학생 회장들이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요. 총학생 회장이 정치잖아. 그 정치지. 그리고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회과학 서적도 보고 네. 좀 편향되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한쪽이 뭐냐면은 호남연구에 고위 관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관료들도 기본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 사람들이 양축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끌고 온 거야 이제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호남과 운동권의 결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뿌리를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운동권들과 호남 고위 관료들을 데리고 호남 엘리트들을 데리고 이 기본 뿌리를 만든 거예요. 맞아. 노무현 그런 면에서 영남 운동권이니까 쓸쓸했지. 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서 확장을 한 거죠. 영남 운동권도 들어오고 아,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영남의 관료들도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요, 제일 많은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사실 자영업자잖아. 쉽게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 부서 전문가잖아. 네. 전문가는 자기 분야밖에 모르잖아요. 네. 이 정치를 잘 하려면은 한 세 가지 분야의 개론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사회학 개론이나 사회복지학 개론 정도는 외우는 수준이 돼요. 그렇죠. 요거 알면 사실 정치 다 돼요. 뭐 심오하게 어려워 할 필요도 없어. 그래, 판단 잘 할 수 있지, 그것만. 근데 이거는 모르는데 뭐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계공학 뭐 있지 않습니까? 박사 의미 없어요. 그 양양자 봐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정치인은 제너럴하고 보편적인 거예요. 전문가는 그 데려다가 박사 데려다가 정책 전문위원 쓰고 보좌관 쓰면 돼요. 총학생 회장도 뒤쪽으로 가는 보세요. 호남의 총학생 회장 엑기스잖아. 송갑석 이런 의원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뭐 있다고 얘기해버렸잖아. 그럼 나가서 국민 공천 받으셔야 돼. 그리고 왜 여와 줄 서 있냐고. 국민 공천 받으세요. 호남으로서 운동권으로 혜택 다 보고.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공천 그래. 관련되는 좀 지휘 했어요? 했었잖아요. 그때 뽁하면은 아 우리 저기 국민들의 눈앞에서 아예 국민들의 눈앞에서 나가 탈당해서 거기 가서 공천 받아. 그렇죠. 왜냐면 정당이라는 건 정치적 결사체인데 당연하죠. 이념과 정책이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경쟁하고 해나가는데 그럼 지금 개혁이 이제 예를 들어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대의원제 문제 이건 어떤 거예요? 이제 다 평당원이 중심이 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뭐 그렇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대의원제가 지금 뭐 중요하냐 그러더라고.
안중량 바꾸면 되지. 그럼 뭘 왜 그걸 자꾸 막아 안중량 걸? 그래 안중량 이거 막잖아. 안중량도 왜 억지로 막고 있냐 이 말이야. 기득권이잖아. 아,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대의원제를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당내 내부 총질녀들을 하니까 그런 비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보는 이제 뭐 개혁의 딸로 상징되는 또는 뭐 권리당원 뭐 이게 이제 조금 뭐 뭐랄까 액티브하고 이런 분들 있는데 이 열성적인 당원들의 열기 또 2030도 많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왜 뽑혔어요? 투표해준 사람 자기를 좋아하니까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 찍었으니까 됐지. 팬덤이 뭐예요? 팬 뭐지? 누구를 좋아하는 거잖아. 페네틱 뭐 누구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것도 팬덤이라는 것도 누구를 좋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그분은 팬덤 싫어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팬덤 기본 아니야? 아, 정치는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호감을 끌어야 되고 자기를 향한 팬심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인 거죠. 그게 없으면 정치 안 해야죠.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 의미의 배우죠. 왜냐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미래 세대를 개척해 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 하기 싫은 거는 그 공부해서 시험 쳐서 공부만 하셔야죠. 아 맞네. 아 그 지금 여러 뭐 보면 이제 뭐 남영희 위원장도 있고 조상호 변호사도 있고 뭐 우리 박진영 부원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 또 젊은 사람은 박예슬도 있고 많은 사람들 좀 젊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젊은 박예슬 아나운서 우리 서울에서 부럽습니다. 이런 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는 겁니까? 아 일단 이제 뭐 당내 민주화 운동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 혁신행동 민주당 혁신행동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혁신행동 네네 그 이제 당내 민주주의 관련돼서 당원들과 같이 호흡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정부와 누가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족생이죠. 싸우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돼서 국민을 대표하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김대중 그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 정권과 싸웠던 사람인 거고 치열하게 싸웠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주의와 역사적 투쟁을 했던 사람인 거고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이 하나의 구태, 앙시앙 레짐이라는 것들과 싸워온 사람들이 그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한 거죠? 근데 네. 앉아가지고 배치만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민주당 많은 거 아니냐. 170석, 뭐 지금 169석 뭐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획을 못하는가 라는 비난이 많잖아요. 인적 구성의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결국.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이 잘못됐네, 그러면. 공천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일단은 정당은 정체성 공천입니다. 뭐 어떻게? 다트 공천이야? 정체성 공천입니다. 정체성 공천. 어떤 거? 첫 번째, 지금 시대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거. 그렇죠.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을 첫 번째 공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적 퇴행에 맞서서 나와야지. 그렇죠. 싸우는 사람이 공천. 프로그레스에 진보적으로 역사는 반동이잖아. 뒤로 가고 있잖아. 네. 이거 협파해야지. 네, 공천. 그게 1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을 뺏겼잖아요. 네. 정권을 뺏겨 있는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사람은 좀 물러서 주는 거죠. 아, 책임자들.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 정책에 관련 있는 분들. 지금도 뭐 나오려고 기지개 켜는데 기지개 켜지 마시고 계속 주무시기를. 그럼 뭐 인사 실패해놓고 자기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사 실패 부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에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 그 당시에 본인도 속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속았던 것도 하나는 어쨌든 책임져야 될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건 사인 자연인이 아니잖아. 정치적 책임이잖아. 그렇죠. 뭔 소리야. 정치적 책임이 따르지.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청문회 때 옹호했던 분들, 뭐 죄송합니다만은 좀 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문 뭐 이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임명됐을 때 반대했던 쪽에 가서 들이받고 막 했다고. 근데 그 흑역사인데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지금 윤석열을 가장 앞장서서 싸우잖아. 네.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판단 착오는 있을 수 있었으나. 근데 그때는 변명하고 뭐 남들도 다 그랬으니까 뭐 나라고 특별히 이래놓고 지금 와서 다시 또 권리는, 권한은 또는 권력을 갖고 싶고,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뭐, 우리도 다시 또 한번 여당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여당이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장관 청문회를 한다. 보호하지 마세요, 절대 정당은. 정당은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당에서 임명하더라도 행정부의 영역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진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 컴플렉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옹호하려고만 했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그렇지. 우리 좀 성찰해야 됩니다. 그거 맞죠. 네. 제가 봐도 저도 뭐 굉장히 그걸 비판을 많이 하던 입장이거든요. 뭐 사람들한테 욕을 못 드리고. 좀 사실 이해관계도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안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위인으로서 이제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에요. 물론 뭐 넘긴 페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논의는 할 수는 그렇죠. 정책적인 공과라든가 그 주변의 참모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뭐 아니 뭐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신공격할 생각은 없고 다만 보면은 뭐 인사 실패라든가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외교나 뭐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도 참모한테 돌리세요. 아, 그렇지. 참모한테 돌리셔야 돼. 아니, 막판에 솔직히 말해서, 홍남기가 재난지원금만 풀었어도, 아니면 뭐만 했어도, 아니면 뭐, 한두 가지, 하나만 했어도 이재명 되는 건 100%였는데, 그 하나를 못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자, 혁신이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내 세력 분포가 어떻게 돼요? 친명, 비명 맨날 수박 뭐 막 떠드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잖아. 애둘러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네. 본인이 칼을 휘두를 수 없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느낌은 메시지니까 각자들에게 다 칼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정치 투쟁의 속에서 그렇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투쟁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잘못한 일이지만 모택동이 문화혁명할 때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인방 앞세우고 홍의병 앞세우고 그렇게 그,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통제 안 되고 홍의병 야야 고만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공명을 다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서 누군가 홍의병처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역사적 심판을 받아서 로베스피에르처럼 자기가 만들라고 명령한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원래 역사는 잔인한 겁니다. 그렇죠. 피해 역사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본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 뭐 저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들거나. 아, 되거나 만들거나. 한국 사회에서 현실은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고 압도적 집행부 우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이 없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들거나 그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국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거는 우리 동네 시의원하고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거 해야 되지. 지방의원들하고 시장 문수가 하는 일 뺏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들거나입니다. 그 직권 플랜을 갖고. 그렇죠. 본인 개개인 다 헌법기관이죠, 국회의원. 저는 좀 시원한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에 없어져도 될 만한, 유통기업 있잖아요. 허접한 유통기업인데 악덕 그 기업 있잖아요. 늘 을지로 일하는 이런 데 지탄받는 회사. 눈을 뜯더니 그 회사가 망해버렸대. 막 이래가지고 근데 고용승계는 공기업이 흡수해서 다 된대 다른 이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번 이루어지는 그런 깜짝깜짝하는 이런 대통령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아, 시원시원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뭐 막 나가는 두테르테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계획을 과감하고 과단성 있게 실천하고 우리가 이제 지쳤다 느릿느릿 돼가지고 87 체제에 이제 대통령 국민이 뽑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차적 민주주의 해놨는데 아니 운영은 개판이고 말이죠. 계속 지금 이승만대로 갔다가 전두환대로 갔다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으니 이건 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만 2030 세대들도 정치를 신뢰하고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안 믿는 거예요. YS까지 제가 넣어줄게요. YS DJ 노무현을 섞어놓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 중에 사실 요즘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더 이렇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친노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좋아하지만 YS 얘기 사실 단칼에 해치우는 능력들 과단성 과단성 이것도 탁월한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상대를 설득해가면서 결국은 통합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사실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IT 정보화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터넷 신문에 대구 최초 광통신 때 우리가 이 3호로 가입해가지고 너무 일찍 해가지고 망했지 우리. 너무 일찍 우리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우린 늘 시절 앞서갔지. 예, 예.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우리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FTA 한 거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FTA 한 것도 잘했고. 그때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그때도 찬성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었다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정부는 2030 계획이라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세웠던 계획들이 관료들이 그걸 보고 지금도 정부 운영을 해요. 중장기 계획을 잡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대단한 분이셨다. 그렇지. 전자정부나 이런 거 대단했죠. 아 그렇죠. 뭐, 대통령 기록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과단성이 있으되 국민들을 설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다음 정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장점들 다 가지면 좋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단점.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권의 권위주의와 이명박 정권의 교활한 말도 안 되는 실용주의와 전두환 정권의 무지몽매함과 뭐 다 섞어놨죠. 다 섞어놨죠. 야, 이건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 같아. 내가 볼 때 전두환이 정치인 잘했다는 표현이 지보다 잘한 건 맞아. 내가 볼 때. 전두환은 라면값, 짜장면값 막을 때도 삼조왕시대에 뭐 개념이 있었다고. 이건 뭐 시장 맞는 게 맨날 뭐 자유롭게 골린 대로 살아라. 라면값 왜 먹어줘? 자기가 밤에 라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라면 먹다가, 야, 라면값이 올랐어. 야, 내려. 했지 뭐. 저기 수능 문제는 뭐겠어요? 이거지. 나 수수했어. 시험에 어려우면 안 돼. 전두환 때 말이야. 과외도 없었어. 전두환한테 과외도 없어. 전두환이 과외 없앤 건 잘한 거야. 우리도 없애. 다시 살리기도 했어. 전두환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전두환은 정책적 뭐 일관성이 있었고,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내 구수 드라마 있는데, 내가 지금 검사 봐. 결국 내가 대통령 됐잖아. 일찍 뭐 소년급제 이 새끼들 뭐야. 아무래 시험 필요 없다니까 대충 낼로만 뽑으면 돼. 뭐 그 교과서 안에서 하면 되지. 이따위 발상을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김건희 뭐 다 이 지배층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한 어떤 그 공동체적 개념이 전혀 없는 막 나가는 그런 자유를 주장하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앞뒤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밑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교활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야 이게 맞다 뭐 이거 또 만들잖아. 그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김은혜가 하다가 지금 이동관이 해가지고 방송도 정리하고 KBS 물리징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럼 이제 그런 정치를 하고 이상을 꿈꾸고 이제 장단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네. 그 얘기 먼저 하셔도 좋고. 뭐 단점은 뭐 잘 안 풀려. 안 풀린다. 그러니까 좀 운이 없나? 왜 안 풀리지? 그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변에 좋은 선배가 있어야 돼. 아니 주변에 재수 없는 선배 만나지 마라. 아 이게 좀 그 몇몇 중에 내가 해당돼. 안 풀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안 풀린다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 야 그거 약간 뜨끔한데. 뜨끔해요. 뭐 내 웬만하면 수긍 안 하는데 네. 조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또. 아 그리고 좀 급하죠. 급하 잘 못 참죠. 아 못 참는다. 네, 잘 못 참는 게 이제까지 제가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참았으면 뭐가 됐어요? 그렇죠. 참았으면 좀 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울뚝불이라 가지고 또 등이 좋아하니까. 한때 이제 우리 민주당에 이제 좀 개혁적인 사람 다 정세균 개보를 한 번씩 다 했어요. 한번 지나갔지다. 왜냐면 다 친노가 패족이라고 할 때, 친노가 패족이라고 할 때 이제 있을 때 전부 다 정세균 개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친노가 부활하면서 친문으로 가고 다 이렇게 다 떠났죠. 저도 이제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세균 개보 계속했으면 뭐가 돼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그럴 수는 있겠네. 그분이 사람 잘 챙기거든. 네. 아 본인도 또 자리도 잘 챙기지만 사람도 잘 챙기고. 주위 사람도 잘 챙기거든요. 네. 그냥 많이 또 원래 뭐 기업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네, 저 네. 합리주의와 개혁성 네. 이런 것도 조선에 좀 약간의 보수성은 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뭐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는 뭐 그 정세균 전 대표가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덕장이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후회되는 거는 한 2010몇 년 전인가 종편 처음 생겼을 때 종편 처음 생길 때 우리 스픽스 대표인 정기환 대표가 그리고 저 당직자 그만두고 종편에 출연해라 고정해줄게 한번 섭외해볼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정치도 모르는 애들 그냥 그 신문 읽고 와서 떠드는데 내가 거기 왜 끼어 이렇게 해서 제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갔더라면 그때 갔으면은
지금 재선 의원 쪽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아니 물론 그때도 안 됐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MBN 하고 있었잖아. 네. 그때 있으면 안 돼 자기도. 딴 채널에 가서. 네. 딴 채널에 가서.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저보고 나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활동성 정도와 브레이브함은 그때 총기 더 좋았지. 총기 더 좋았지. 공부 진짜 공부할 때지 그때. 진짜 팽팽 돌 때지. 네. 그때 나가지고 딱 깔끔하고 젊은 평론가가 탁탁탁 얘기했으면 아마. 뭐 공천은 금방 될 것이고 당선도 뭐 서울 경기에선 쉬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그럴 수는 있어. 맞아. 철이 형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철희 수석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또 그런 감각이나 와닿성 같은 물론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박 부원장이 가진 강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중들은 또 속전속결로 먹히는 거 좋아한다고 탁탁탁 던지는 거. 그래갖고 그 진중권 저격부터 이때부터 이제 딱 당직자 출신에서 확 타게 된 인물. 제가 이제 우리 지도교수 은사한테 제일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요. 모든 문장은 두 갈씩으로 써라. 그리고 모든 문장은 단문으로 써라. 두 줄 이상 넘기지 마라. 맞아. 이 이야기를 뭐 귀에 못 씹어키도록 들어. 맞는 말이에요. 네. 스피치 잘하는 이유가 단문으로 딱 끝내야 돼. 네. 근데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인터뷰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짧게 해가지고. 딱 끊어보니까. 네. 한 번은 저기 이동영. 네. 김성애, 저 이래 3시 한부터 프로를 하는데, 네. 하루 김성애가 안 나왔어. 네. 이동영하고 자고 가는데, 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동영이도 말을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뭐 길게 해서 말이지. 저도 짧게 하고 있거든. 딱딱 끊기고. 해설이나 뭐 살 붙인 사람이 없어. 살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지 말고 수식하지 말고 예시 들지 마라. 아. 어차피 보는 사람은 이 정도 식견을 갖고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프로를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민폐 투어 하면서 저도 배우네요. 설명하지 말고 예시 들지 말고 수식하지 마. 수식하지. 그게 형이야. 그러다 하네. 형이 정말 지루해. 아 그렇군요. 네. 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선적으로 말이야. 이게 또 사람. 연애가 잘 안 돼. 사람 비난하고 말이죠. 네? 연애가 잘 안 돼. 연애가 왜 안 돼요? 여성들은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 그런 사람 싫어한다. 그럴 수 있지. 네. 아니, 줄줄 설명하는 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안 좋아요. 근데 난 계속 웃겨주잖아. 그런 차이가 뭐 있지. 뭐, 그렇게 야,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또 입문했잖아. 지금 박진영 TV입니까? 뭡니까? 민주진영 JYP. 이름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민주진영 JYP. 본인은 아까 쉽게 알아듣고 진영 논리는 맞네, 박진영.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누구들 강성범이가, 형,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민주진영 박진영으로 하라 그러더라고. 지금 뭐로 돼 있는데? 민주진영 JYP인데. 아, 민주진영 박진영. 그것도 맞는 말이네. 예, 그 민주진영 박진영. 운율이 좋다. 괜찮네. 민주진영 박진영.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범도 이제 한 55만 유튜브, 우리 뭐 민폐투에도 출연했지만은, 네. 성범 씨가 가지는, 개그맨으로서 동물적인 어떤 그 직관력이 있거든. 개그감 뿐만이 아니고 정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의감 있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특히나 이런 정부에서 이런 정부에서는 뭐라 그럴까 입 다물면 다 돈 남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비비면 더 남는데 이것도 안 해 입도 안 다물어 이러니까 힘들지. 이제 최근에 제가 성범 씨 그다음에 조형이란 뭐야, 그, 서승만 형. 아, 승만 형. 아, 서승만 형한테 좀 깜짝 놀랐네. 제가 자주 이게 TV에, 곧 찾아갈 건데, TV에 안 나오는 개그맨 1호 서승만, 2호 강성범이, 3호 홍장원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승만 형이 갖고 있는 깊이, 사는 통찰력, 이런 게 있더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할 때, 이제 후배들을 품어가면서도, 그냥 막 던지는 농담 같은데, 정확하게 현상을 꿰뚫어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배치하고 하면서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본의 아니게 뵌게 문화광국위원회 방송 때문에 서울에 가서 뵀단 말이죠. 서승원 선배를.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달리 박사가 아니야. 통찰력. 국민대 박사. 그게 좀 문제죠. 아니 로얄 유니버시티 아니요. 왕립대 박사인데 왜. 그래서 또 허리 부러질 만큼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분이 행정학을 또 했기 때문에 이게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 베이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활동하면서 주로 같이 만나는 동료 좌우중도 합작 집회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나도 오늘 그럼 제가 이제 뭐 우리 안진걸 민주당 안에서 그러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탄핵 집회 나오기도 힘든데 좌우중도까지 갈까?
잘합니다. 아,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의 목적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권력을 잡아서 국회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뭐 지역구 예산 따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정신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에 충실하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집회에 지금 참여는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네. 안 하고 있죠.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 의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주요 한 번씩 나오는 의원들은 김용민? 김용민, 안민석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좌우중도 집회까지 오는 분은 없죠? 며칠 전에 그 저기 연기를 보이스 송영길 전 대표 나오셨죠? 아 맞네 송영길 전 대표 왔죠. 송 대표는 지금 사직생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직생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안진걸 소장을 좋아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문익환 목사님, 백기현 선생님 이후로 제야의 어른은 안진걸이다. 제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또 대단히 겸손하고 네. 사람이 또 합리적이고 네. 안진걸의 삶을 존경하고 여차하면은 안진걸의 이 후계자로서 나이는 제가 많지만 안진걸 뒤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남은 뭐 인생을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상당한 그 신뢰와 존경을 보여주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 개혁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같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박근혜 전 안진걸 아 그 정도. 네. 그다음에 평소 생활은 어떻게 돼요? 나서 유튜브 방송하고 방송 출연하고 당에서 또 활동을 지금 당에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 하고 얼마 전까지는 헌법 개정 특위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김성애 도 위원이고 저도 위원이어서 거기 이제 회의에 참석했고 그다음 뭐 당에 이제 이런저런 의원들이 그래도 어쨌든 친한 의원들이 있어요. 친한 의원들이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도와달라는 같이 네.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원래 인생 꿈이 이제 작가거든요. 아 작가예요? 네, 뭐 못써. 드라마 작가인데 원래 꿈은 아 그래요? 드라마 작가까지는 못 될 것 같고 그냥 좀 시시콜콜한 시사 이 에세이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책을 쓰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좀 답답해요. 아 그 책을 좀 안 썼잖아. 뭘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혁신의 법칙이라고 이제 혁신도시 관련된 책을 하나 쓰고 최근에 쓴 적이 없는데 뭘 하나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뭐.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면 네. 바쁜. 그러니까, 누구야, 자꾸, 뭐지, 놀자고 좀 전화하지 마. 바빠. 아, 저 이름 뭐야, 우리 저, 소프라노 아니고 뭐지? 바리톤 친구. 시사의 품격. 아, 시사의 품격. 바빠. 힘들어. 아, 영상편지하러 썼어요, 그러면. 아, 저기. 야, 서리야, 하여튼 저기, 참, 남은 인생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좋은 노래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아, 좋아요. 그러면은, 서니야, 자주 연락하지 말아야잖아. 바쁘대. 친한 거하고 다르니까 자주 연락하지 마. 그럼 너한테도 연락을 안 해. 자, 김성수한테도 한마디 했어. 누구 성수형? 예, 김성수. 성수형 너무 징징대지 마. 그러다 뭐 잘 풀릴 날 있겠지. 아, 너무 징징대. 아, 우리 징돌이. 아, 김성수. 아, 그 다음에 이동영이한테 한마디. 동영이 조금 더 방송 출연 좀 더 하면 안 될까? 원래 그 잘 안 나오잖아. 잘 안 나오려고 하죠. 네. 왜냐면 사실 유튜브도 자기 방송이 훨씬 수입이 높아요. 출연해봐야 또 보따리 장사에 얼마 돈도 안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스타일이 또 그렇기도 하고, 뭐, 꼭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이 동영이한테는 늘 고맙죠. 제가 힘들 때, 이제 도와준 친구니까. 제가 뭐 도와줬어요? 출마한다고 할 때, 한 달 건너서 알게 됐는데, 출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지지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했죠. 너한테 고맙죠. 스타일로, 너 훨씬 안 지도 오래전 고마운 사람들이죠. 용민이도 그렇고. 김용민한테 한마디 했죠. 아이고 늘 건강하고 조금 자기를 너무 혹사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맞아. 김용민은 조금 이 순교자적인 자세가 있어. 그렇죠. 순교하지 마. 김 목사도 순교하면 일 커져. 돼지 아이고 일이 커져. 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본인의 뭐 취미 활동 이런 거 있어요? 정치 말고.
취미 활동. 아, 드라마 쓰고 싶어요. 뭐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아, 진짜 쓰는 걸 좋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또 다큐멘터리를 엄청나게 보죠. 다큐멘터리를 엄청나게 보죠. 뭐 봅니까? 요즘은 이제 전쟁사 이런 거. 아, 국방TV 이런 것도 재밌다고. 국방TV 다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전쟁사. 와. 보고 또 보고. 저는 이제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 싶습니다. 와, 10번이나? 그리고 저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 보면은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 만듭니다. 오, 뭔가 또 저머리도. 외우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쓰더라고. 그게 제가 옛날에 인도 공부총리하고 그런 어른들 보니까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다섯 번씩 쓰더라고. 근데. 그렇지, 써야 이게. 왜 쓰세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쓴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필사를 해야 이게, 이 촉감과 이게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기억이 남거든.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냥 이 눈만 보고 갈딱갈딱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야, 그 참, 저하고도 비슷해. 영화는 뭐 저도 이제 하고 뭐. 영화 형 나보다도 안 보잖아, 솔직히. 영화는 제가 많이 보진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별로, 난 모든 게 귀찮아. 잘 안 봐. 남태우가 지금 민폐2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인생이 민폐야. 아, 동네 안 바뀌게. 자연인이다 하고, 다 고려했어, 지금. 촛불인이다, 나는. 그 다음에 뭐, 남태우의 동네 안 바뀌게 이런 거 다. 난 백반기행 이런 거 다 합쳐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우리가. 배고픈데 갑자기. 아니, 뭐 말을 요 정도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개혁, 그 다음 민주당이 앞으로 나갈 길 다 정해졌네. 아,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 아, 윤석열 탄핵에 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라. 아, 공천, 뭐, 이해 당사자기도 하고. 이런,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됐어요? 공방투 이야기도 나오고 나옵니다. 도덕성은 저는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도덕성의 시대가 아니고 투쟁의 시대입니다. 아, 도덕이라는 것도 또 경중이 있잖아. 그렇죠. 이제 잘 싸우는 사람을 앞장세워야 될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이 정치 혐오를 최대한 부추길 겁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연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역대 여당은 이러지 않았어요. 정책 설명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야당 욕하는 것 외에는 플랜카드 뭐 있습니까? 아, 없지. 이거는 정치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다음 총선 전략에서 투표를 뚝 떨어뜨리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당,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걸로 우리는 우리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뭐, 봤을 때 최대한 정치 혐오를 해서 투표를 떨어뜨려야만 그나마. 네네. 자기는 정책도 없고 지지도 못 받으니 최대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다 썩었지, 정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기성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 코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우리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만행들을 널리 알리면 사람들이 아,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거다. 근데 역대 투표율을 보시면 투표율이 높은 무조건 민주당 이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요거 제가 저 혼자 아는 사실 하나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 그건 뭐죠?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의무 투표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네,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 유권자들은. 그건 민주당이 유리하죠.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00% 유리하죠. 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찍을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치 혐오에 의해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리버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열받아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보트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스윙보트 5%도 안 됩니다. 아,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은 소극적 의미의 반대표를 던지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투표율의 마술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 컨설턴트는 기본 공부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중도 이론이 뭔지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이런 줄 아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그 기든스 제3의 길 공부를 한 몇 년 했잖아요. 그때 선생들이 유행이었어. 어쩔 수 없이 그때 중도 이론 공부를 하고 좋아. 데이터도 같이 만져봤는데요. 해보면 이제 중도가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친진보 중도가 있고, 친보수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급진 리버럴 중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급진적인 중도들은 이도 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해버립니다. 에이스다.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중도가 훨씬 많아요. 그치? 이 사람들도 기분 나쁜 투표 안 해요. 근데 보수적인 중도는 얼마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투표를 또 잘해. 잘하지. 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도가. 아, 그렇네. 우리나라에서 그 신상만 보면 무조건 투표하는 사람이 10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이인재 찍었고 박찬종 찍었고 안철수 찍었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소위 제3의 길이 가능하다 했을 때 계속 실패했지만 그게 한 10에서 15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표를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진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진보는 성찰하고 반성하기보다는요 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산이 저 산으로 돌격 해서 돌격했잖아요. 근데 그 산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산이 왜 아니고 자꾸 분석하면 안 돼. 그렇다. 여기 저기로 오려면. 그렇죠. 그 중에 몇 명 이제 떨어뜨려 내는 거야. 여기 책임 있었던 사람 몇 명, 이 산으로 가져갔던 몇 명, 착착착 쳐내고 다음 산 바로 가, 바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 자꾸 머물러서 반성하면 안 돼. 원래 진보는 그런 거예요. 진보는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 보수는 있는 것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늘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고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돼. 아, 그렇지. 결국은 진보라는 자체는 실패라든가 무엇이 우리가 갈구했던 게 없거나 신재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실망감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를 상정하고 가는 거. 네. 그게 자, 그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게 근데 본질인 거예요. 보수는 한 곳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뭐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썩죠. 진보는 자, 하나를 산으로 산을 하나 점령을 했잖아요. 딴 산으로 가잖아. 근데 산 점령하고 나니까 거기 좀 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다시 보수가 돼서 남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가고 싶으면 또 더 진보가 돼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 진보는 늘 분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딱 그런 면에서 보면 진보의 일부분이 결국 보수에 계속 쌓여가고 이렇게 보수가 커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진보는 지금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의 보수라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박정희 시절 때 보면 진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쌓이고 가면서 또 퇴행으로 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또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건 이제 우리는 철학적으로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하거든. 역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보 보수가 다르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맞죠. 그게 맞네. 그건 뭐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고 네. 정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 하나의 또 교조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동일한 사안인데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그 고유의 권리도 없겠다. 왜 지금 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승물인데 변화된 환경에서 싸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아니 뭐 불체포 특권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상대에게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상대주의잖아. 네. 그러니까 탄압을 계속하니까 그럼 한번 잡아가봐. 어떤 곤란이야. 탄압 안 하고 공정하면 불체포 특권 없으면 돼요. 그런 시대에는.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만약에 사법부도 공정하고 다 공정하면 물대로 가면 돼요. 태평성대에는 뭡니까? 저기 뭐야 창과 칼을 녹여가지고 삽과 곡괭이를 만드는 거예요. 태평성대에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전쟁의 시기는 어떻게 뭐 곡괭이하고 삽을 갖고 와서 다시 창과 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 위기 우리가 싸워왔던 오랫동안 싸워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일주일 지나면 60항쟁의 기념일이 되겠죠. 36년쯤 되었고요.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그전에 박종철 열사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대통령도 국민이 뽑지 못했던 시대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일반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다 파괴해 나가는 윤석열 정권의 망동과 만행, 만원, 망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모시고 미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쪽에 영남공항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민주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유튜브 등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종편에서도 많이 활동했고 진중권을 제일 먼저 박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모시고 정치학 또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우리 4호 3대 크로카이쇼 앞에 맛집에 계신 분들 대구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대구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대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한일극장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정도 용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대구는 대한민국의 섬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 사람만 마시고 광주 사람만 마시고 대구 사람 안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압니다.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많이 찍었다는 거 잘 압니다. 자, 찍고 나니 사실 좀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께 민주당 찍어라 이런 말 드릴 생각 없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런 이야기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진짜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내가 인정해드릴게요. 그 정도면 대통령해도 됩니다.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는 사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먹어도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자,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편안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흔들어주세요. 윤석열은 아닙니다. 진짜 윤석열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미국에 뺏기고 일본에 뺏길 판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핸드폰 쓰잖아요.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금융기업 빼고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조회사로서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ILA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수출하는 거 삼성이 보고 못하게 합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반대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업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 편을 못 듭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 이런 식이면.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대통령 홍준표 시켜도 저 반대 안 할게요. 자, 다음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셔다 또 시켜도 저 반대 안 할게요. 그러나 윤석열은 안 됩니다. 또 한 번 해치겠습니다. 윤석열을 물러나자. 지금 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조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윤석열도 알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얼마나 본인의 정권이 위기가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떨어져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윤석열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권성동 의원이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습니다. 맞죠, 그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반대했습니다. 대구의 조영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정권 초반이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후쿠시마 오염수 속으로 다 반대해요. 윤석열이 두려워서 그냥 말 못할 뿐이에요. 왜? 윤석열이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윤석열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본인들이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윤석열이 공천권이 없어지는 순간에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동참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좀 더 앞서서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 자리에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서 윤석열을 가장 많이 찍었던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라, 탄핵하라라고 과감하게 외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1월달에 윤석열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 김건희 패스트트랙 특검이 12월이나 1월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성윤 검사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특검이 통과되면 검찰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검찰도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올 12월 내년 1월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싸워나갑시다. 윤석열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을 윤석열을 가장 많이 뽑아준 대구에서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약속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상대적 그게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이런 그 뭐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전방위적인 어떤 그 개폐악질. 나라 망하는 거죠. 진짜 나라 망한다는 얘기 우리 농담으로 많이 했었는데 농담 같지가 않아. 한국식 오염수도 저 모양이죠. 노동, 외교, 경제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외교 특히 엉망진창이가 죽을 일만 남은 이런 사지로 스스로 내몬. 차라리 쇄국 정책보다 못한 것 같아. 개판치고 독한 중국 뭐 상대도 안 되는가 까불고 있으니까 중국 얼마나 웃기겠어. 이제 뭐 그만할 때 됐으면 네. 그만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자, 잠깐 나가셨다가 오셨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죠. 기본적인 거. 네. 요 부분에서는 잠깐만. 다양하게 생각을 제가 해볼 생각인데. 뭘 다양하게 해요? 광고를요? 아니요, 광고 아니고 이 민폐 투어 구성과 엔딩 그래서 네, 또 네. 다양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 얘기까지는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광고합니까? 보여주세요. 아니 저기 그 준비하시고 쏘세요. 뭡니까 이게? 잠깐만 쓰고. 진짜 죽거나 죽이거나 있네. 이게 뭡니까? 책입니까? 예, 책입니다, 책. 제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쓴 겁니까? 제 선배가. 아. 예. 근데 이걸 왜요? 이거 좀 한번 보여주려고. 이게, 자, 뭔가 하면, 제 선배님이신데요. 그, 민주화운동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소설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죽거나 죽이거나 나의 세렝게티. 세렝게티. 예. 죽거나 죽이거나 나의 세렝게티. 아, 세렝게티. 아마 이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인간성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닙니까? 그렇죠. 뭐 투쟁의 연속이지. 다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보세요. 아. 예,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민주진영 JYP. 민주진영 JYP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 선택권 네. 좋아요. 네. 민주진영 JYP 설정. 예. 자,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자막으로 또 한번 공. 아, 자막으로 한번 해서 민주진영 되고. JYP도 좀 해주세요. 다 해드립니다. 아 예. 예. 아 민폐 투어 진짜. 아 민폐 가지고 뛰어준다니까. 민폐 투어 지금 이러다가 실수로 내가 잘 되면 어떡할 거요? 뭐 잘 되면 좋지 뭐. 그러니까 그때 또 친한 척 해야 돼. 맨날 저기 그 나지 때 일할 때 내가 빌부터 살았잖아요. 아, 잠깐 네. 나지 다 추억의 나지 때. 네. 20 지금 얘기는 우리가 거의 19. 한 25년 전? 30년 전? 25년 전. 그건 딱 2000년이고 네. 우리가 인터넷 신문 한 것도 9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20세기 얘기를. 20세기 얘기. 20세기 때 모 통신사의 그 휴게존 커뮤니티 존에 매니저를 하셨어요. TTL존 뭐 우주복 입고 그때 월급을 좀 많이 받았거든. 많이는 그래서 그때 제가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때 영화도 돕고 뭐 그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직원들 미니스커트 입고 이제 고객 대고객 서비스 굉장히 무료로만해. 그게 이제 KT 쪽이 나지트였죠. 네. 거기 점장을 하면서 이제 영화제 빛을 갖기 위해서. 네. 참 지난한 어떤 영화 운동의 시작이. 험하게 살았다 참.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 네. 이제 여담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아, 성격 전혀 맞지 않고 참 그냥 이게 안 맞는데. 완벽하게 다릅니다. 저녁이 6시. 아, 3시. 3시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힘이 세거나 뭘 가졌다고 했을 때는 서로 가는 정도 빌붙는 네. 어떤 이런 어떤 공생관계랄까. 네. 네, 그런 게. 근데 제가 밥을 좀 살 때는 내한테 빌붙고 또 내가 배고플 때는 내가 이쪽으로 빌붙고 이런 거. 좋게 말하면 설린 우호 관계. 네. 나쁜 게 굉장히 그. 아, 빈대 운동 관계. 교활한 관계.
교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활 다 MBC 교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공익을 추구하는 교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 관종도 많습니다. 예, 공관위라고 하죠. 아. 아니 형 본인이 좀 관종인 것 같아요? 조금 나는 관종이 아닌 것 같거든. 아니 저도 제가 아니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열 명 관종이 맞아요. 열 명 중에 물으면 한 6명 정도 관종이라고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행정 욕구도 좀 있지만 약간의 어떤 그 김건희 여사 약간 이해를 한다면 돋보이고 싶은 마음 조금 있긴 있었어. 아 저는 뭐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 뭐 좀 그 뭐 토탈 엔터테이너가 되려면 뭐 엔터테인 뭐 인정 욕구로 사적 욕구로만 가면 나쁘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인정은 좋은 거잖아. 그 이제 저는 뭐 저기 평가하셔야 되겠지만 말보다 내가 글을 더 잘 쓸 자신이 있어요. 근데 힘들 때 그렇게 다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느낀 게 그 뭐랄까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 그렇죠. 이제 독재 시대는 사회적 책무 일제와 지식인처럼 아니 이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또 분기탱천 해야만 했고 또 남들 기억하고 뭐 할 때 또 투쟁의 시기 오니까 또 해야 됐고 영화에 좀 몰입해 보려고 하니까 또 노무현 뭐 문재인 뭐 이게 탄압 시기고 박근혜 이명박이 탄압하고 이러니까 평생을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된 거예요. 호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근데 불의를 보고 참을 수도 없잖아. 이게 너무 근데 여기에서 좀 태평성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무세대가 편안하게 하고 우리는 또 자유로 구가하면서 해변을 거닐면서 철학과 인문학을 얘기하고 문사체를 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네. 언제 될까 이게? 저기 시원한 그 절 그 있잖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좋지. 방에 네. 그런 데가 그 목침 배우도 그렇지. TV나 지금 보고 나가서 술도 필요하면 뭐 전에다 좀 먹고 그렇지. 안압지 같은 거 술잔도 돌리고 맨발로 걸어 다니고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가야금도 좀 치고 이렇게 참 자연인이 되고 싶어 진짜. 결국 민폐도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자연으로 죽거나 죽이거나 나의 세렝게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누구야? 루소가 아니야? 루소죠. 장작 루소. 그 자연 상태가 여러 사람이 달라요. 홉스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거고 루소의 자연 상태는 아주 편안한 상태예요. 아, 네. 무릉도 온이네. 네, 무릉도 온인 거죠. 자, 내년 또 총선도 있고 지금 민주당 개혁 혁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고 그 과제 속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민주진영 JRP 박진영과 함께했습니다. 이분의 행복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진정으로 민주당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십시오. 민주진영 JYP, 민주진영 JYP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간단해. 이게 끝입니까? 그렇죠. 뭐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지 뭐. 아, 좋습니다. 거기서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민폐토는 이제 여름 특집도 쭉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제가 또 새로운 독특한 컨셉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uba, Canta, Mipe, Tua.